자, 삼성이 이 맥이 풀리지 말아야 되는데, 자, 이 기회를 어떻게 이제 가져갈지. 자, 가르샤에게 연결됐습니다. 가르샤 넘겨졌고요. 김준일 들어갑니다. 자, 어쨌거나 저 필드골은 의미가 있어요. 연장전에 첫 골을 들어가는 팀이 이길 수 있는 확률은 높아지는 건데, 예. 김준일 선수가 또 아주 이 동점에 대한 무색하게 이거를 집어넣어 주네요. 다시 지역 방어요. 자, 우선은 세 번째 연장전을 치르고 있는 SK 나이츠고요. 김민수 골밑까지 왔고 넘겨주는데요. 여기서 패스가 끊겼습니다. 네. 자, 불씨를 살려보고 있는 서울 삼성. 다시 이정석, 가르시아에게. 자, 더블팀이 들어오는 이 과정인데 가르시아도 욕심을 내면 안 되죠? 네, 밖으로 빼줬고요, 박재현. 팀으로 이어서 김준일. 짧았습니다. 짧았고요, 리바운드 박생래. 다시 이정석. 김희정. 자, 왜냐하면 김민수 선수가 주희정 들어갑니다. 주희정 65-64 경기를 뒤집는 주희정의 석점포. 자, 이게 지금 슈팅을 저렇게 외곽을 계속 허용하면 안 되는 건데. 자, 자, 주희정이 오늘 SK의 팬들을 열광의 도가니로 빠뜨려 놨습니다. 가르시아 이정석에게 다시 바깥으로 샷컬 얼마 남지 않았고요. 박재현 던집니다. 싸워왔고요. 리바운드 커튼의 심. 한 점의 리드를 갖고 있는 SK. 자, 오늘 왜 주의정인가 하는 것을 또 보여주는 날이네요. 주의정 선수가 이 다른 팀에 가면은 베스트를 뛰고도 남을 만한 선수거든요. 그렇죠. 지금. 자, 그리고 골밑까지 들어가진 않았고요. 점점 리바운드 잡는 과정에서 공격권이 서울 삼성입니다. 그렇죠. 골밑에서 또 치열했던 싸움이 있었고, 그러나 알 수 없습니다. 한 점 차. 그렇죠. 네. 주희정 선수 얘기하다 끝났지만 주희정 선수가 뛰는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게임 감각이 많이 올라오지 않고 있다는 거죠. 지금 오늘 뭐 김선영 선수의 뭐 부재 지켜주고 있었고, 김준일 득점 성공. 다시 앞서가는 삼성. 자, 양쪽 팀은 다 같이 SK도 결국 주희정 선수의 석점짜리 두 방이 분위기를 가져왔는데, 여기에 또 부응하려고 그러면 다른 선수들이 협조를 해야 되겠죠. 그렇죠. 이번에 김민수인데요. 리바운드 코팅 심수 손에 맞고 다시 가르시아가 지켜냅니다. 자, 볼을 빨리빨리 가르시아 선수 줘야지 또 혼자 가지고 있나요? 네, 이제 넘겨줬습니다. 김준일 밖으로 길게 빼줬는데 턴오버입니다. 주의정이 있었습니다. 이어서 이현석의 득점 성공. 다시 한 점차 SK. 이 가르시아가 볼 컨트롤을 자꾸 하고 오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거든요. 아, 그렇죠. 빨리 가드들이 저 공을 받아내야 되는데. 자, 다시 가르시아가 공을 갖고 있고요. 김준일에게 둘러싸여 있습니다. 밖으로 빼줍니다. 박재현. 네, 다시 차재영의 석점인데요. 리바운드, 리바운드 싸움, 리바운드 이정석입니다. 공격 리바운드 서울 삼성. 귀중한 리바운드 하나 빼왔죠. 패스가 빨라야 되는데 지금 심수 선수가 저렇게 지금 볼 사이드에서 돌아갈 정도인데. 네. 자, 이번엔 가르시아가 시동을 걸어보는데요. 가르시아 득점 실패입니다. 가르시아가 해결사 역할을 하면서 결국 오늘 게임이 망가질 수도 있는 건데. 그 부분이 조율이 안 되네요. 네. 자, 유전이 한 점 차. 다시 주희정에게. 이제는 SK가 득점을 하나 하게 되면. 네. 아, 들어가지 않았고요. 그러나 공격 리바운드 잡아내고요. 김민수 던집니다. 김민수! 김민수의 석점 70-66 넉점 차입니다. 자, 이제는 뭐, 시간이 1분 미만이라. 유리할 수밖에 없어요, 이제. 네. 자, 바빠집니다. 이정석 선수인데요. 이정석, 힘을 맞고 튀어나옵니다. 자, 이제 40여 초 남아있는 오늘 경기. 코트를 넘어오고 있는 SK 반칙입니다. 박재현의 반칙.
자, 이제는 뭐 흐름이 완전히 넘어갔다고 봐야 돼요. 네. 네, 결국은 이제 꺾지는 이 득점이 네, 들어가지 않았고 김민수 선수가 얼마 남지 않은 걸 알고 그대로 던졌어요. 그렇죠. 지금 김민수 선수가 잘했다 그러는 것이 뭐냐면 저게 지금 백버스를 링을 안 맞고 지금 그랬죠. 나왔기 때문에 네, 저게 지금 들어가네요. 네. 때로 김민수가 석점으로 결국에는 서울 삼성이 더 이상 쫓아오기 어렵게 만들어놨습니다. 경기에 나서지 못하는 김선영 선수. 자, 이 석점 여기서는 크게 표현하는군요. 네. 자, 그리고 휘정의 자유투까지 5점 차로 벌어집니다. 주희정 선수는 오늘 김선영 선수 자리를 대신하면서 네. 결국은 마지막에 승부를 가를 수 있는 그런 결정적인 역할을 해주네요. 그렇군요. 아, 그리고 여기서 가르시아의 손에 맞고 나갔다는 심판의 판정. 네, 지금 심판은 비디오 판독으로 들어갔어요. 네. 네, 좀 더 정확하게 하자면 그렇죠. 황순팔 심판의 이제 비디오 판독이에요. 네. 자, 그리고 양 팀의 선수들이 지금 다시 벤치로 가서 시간을 갖겠고요. 작전 타임입니다. 결국 오늘 가르시아가 너무 자 여기 느린 그림 나오죠. 네. 자 이게 지금 뒤에서 박승리 선수가 쳤고 네. 에, 볼은 제가 볼 땐 가르시아 선수 손을 맞고 나갔는데 보편적으로 이게 휘바늘로 아마추어에서 볼 때는 계속해서 저렇게 할 때는 삼성 볼이 맞다고 이제 보는 거예요. 우리가 일반적인 통념으로 뒤에서 쳤다 하는 예. 거죠. 박승리 선수. 그렇군요. 자, 그런데 이제 판정은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어요. 네. 지금. 자, 가르시아 선수는 뭐 상당히 아쉬워하는 그런 제스처도 보여줬는데 아, 자, 이제 오늘 경기는 36.1초가 남아 있고요. 이 장면입니다. 다시 네. 한번 볼까요? 자, 지금 그렇죠? 네. 아, 지금 어떻게 보면은 저 지금 안대를 보호대를 지금 하고 있는 저게 참 애매한 건데 왼손이요. 네, 네. 박승민 선수의 손을 맞고 지금 나간 것 같은 예. 네. 그런 느낌을 주죠. 네. 자, 뭐 36.1초가 남아 있고 네, 심판이 예. 네, 미스테이크 했어요. 네. 그러니까 박승리 보호대를 하고 있는 박승리 선수 손을 맞고 나갔기 때문에 서울 삼성 볼 같아요. 그렇습니다. 자, 뭐 소중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시간들이었는데 그쵸, 네. 그 너무 이제 그 가르시아의 네, 한번 얘기를 들어보죠. 네. 그리고 뛰어나 공격을 어디서 먹던 안 먹던 달려와갖고 우리 칭초하는 거지 칭초 우리 아이들 깨면 될까 재영이 아야 저 뒤에 전덕이가 벌어져 재영이가 돌아가서 뭘 안 먹어 그냥 만약에 우리가 묻는다면 저기서 전덕 자, SK의 주희정 선수에게 통안의 석점포를 맞으면서 결국에는 연장까지 승부가 오게 됐는데 서울 삼성의 입장은 참 그러니까 아. 좋은 흐름을 가르시아 선수가 1대1을 하는데 왼쪽 코너에서 계속 연장전에 가지고 가다가 김준희 선수 턴오버 온 것도 좁은 군영에서 좁은 군영으로 패스해가지고 하니까 턴오버를 한 거거든요. 너무 좁은 가드들이 빨리 볼을 네. 그걸 내라고 그래서 균형을 잡아줘야 되는데 네. 또 벤치에서 가르시아 공 잡고 있는 걸 빼야 되는데 그냥 1대1로 내맡기니까 결국은 어떻게 보면은 이 서울 삼성은 오늘 내가 보면 자멸하거나 똑같은 거예요. 그렇군요. 네. 얼마 남지 않은 시간 서울 삼성의 공격인데요. 가르시아 골밑까지 치고 와서 툭 올려놨습니다. 석점차 그리고 다시 작전 타임입니다. 지금 계속해서 이제 가르시아의 저런 1대1을 보는 건데 네. 아직까지는 그때까지는 그렇게 급한 시간이 아니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서울 삼성이 마지막 관리 물론 시간이 29.9초 석점 차이니까 네. 자 지금 고민은 그거예요. 파울 작전으로 가야 되느냐 아니면 정상적으로 갈 거냐 하는 거 네, 팀 파울이기 때문에 자유투를 파울을 하면 내줄 수밖에 없는 거고 네. 이게 두 점 같으면 파울 작전을 하기가 좋은데 네. 자 24초를 보냈을 때 5.9초가 그렇죠. 남는데 선택을 어떤 걸 하냐 하는 것이 이제 삼성이 이제 고민거리예요. 한번 얘기를 들어보죠. 뭐. 네. 문경훈 감독입니다. 에러 민수
돌아서서 이정이 먹어. 파울 작전을 하면 센터가 여기 파울 작전을 원패스에 얘네들은 더블 팀을 쓸 수 있어요. 여러분 현석이 일로주면 여세요. 파울주시면 여세요. 자, 김선영 선수가 없는 SK 71대 68 석점차 그리고 30여 초가 남아있는 연장전입니다. 자, 이 김성훈 씨와 송재림 씨도 오늘 참 재미있는 경기를 또 보고 있어요. 그렇죠. 오늘은 뭐 시정일관 물론 서울 삼성도 계속해서 지금 선전하고 있다고 보는 거지만 네. 결국은 아쉬운 거죠. 네. 자, 헤인즈의 공이 갔고요. 자, 공을 길게 빼줬습니다. 공을 빼하면서 못했고 박승리 넘겨줬습니다. 시간은 계속 흘러가고 있고요. 반칙입니다. 반칙으로 끊어내고 있는 이정석입니다. 네, 파울을 하려면 미리 하든가 지금은 이렇게 네. 약 10초 정도의 시간이 흘러갔죠. 그렇죠. 네. 이상민 감독도 조금 답답해하는 표정인데요. 지금 이 삼성이 LG전도 그렇고 게임을 굉장히 잘해놓고 마지막 네. 관리를 잘못한다는 거. 네, 그날도 이제 클랜턴이 이제 파울아웃이 되면서 이제 망가졌었는데 네. 그 파울아웃이 돼가지고 이제 게임을 내주고 말았는데 오늘도 똑같은 거죠. 가르시아가 너무 동무대를 이룬다는 것이 네, 결국은 오늘 연장전에 좋지 않은 흐름. 수비를 잘 해놓고 마지막에 윗사이드에 슈팅을 허용했던 거 네. 시종일관 그것 때문에 오늘 곤욕을 치렀던 건데 네. 자 어쨌거나 이번 공격을 자 박재현이 석점을 던지는데요. 아, 들어갔습니다. 야. 72대 70은 한 점 차. 파울 작전. 네. 자, 이렇게 또 수선할 구멍을 또 찾고 있는 서울 삼성이에요. 그러니까 지금도 박주현 선수가 슛이 저렇게 들어가지만 네. 자, 이게 마지막이라는 이런 절대절명의 그렇죠. 이 위기에서 들어가잖아요. 네. 그럼 왜 그동안에는 가르시아가 혼자 하려고 그랬냐 이거죠. 네. 저렇게 여러 가지 방향으로도 그렇죠. 개인보다 팀은 강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협력을 해줘야 되는데 자, 한 점 차에서 주희정 선수의 자유투. 자 이게 이제 다 들어가더라도 석점짜리 플레이를 하면 다시 연장전으로 갈 수 있는 확률을 있다는 거. 그렇죠. 깨끗하게 잘수 1과 들어갔습니다. 끝까지 정말 혈투를 펼치는 두 팀입니다. 아, 그렇죠. 이 자유투의 행방이 또 중요합니다. 들어갔습니다. 석점차. 자, 마음을 놓을 수가 없는 상황인데요. 이정석이냐 가르시아냐. 자 가르시아에게 공이 왔고 얼마 남지 않은 시간에서 자 가르시아가 공을 놓쳤고요. 이 공의 행방은 지금 SK 나이츠로 선언이 됩니다. 이 가르시아가 또 마지막. 야, 그 묘네요. 자, 네. 여태까지 가르시아가 오늘 석점짜리 하나도 넣지 못했는데. 네. 자, 뭐 짚어두셨던 것처럼 뭐 가르시아 선수에게 좀 공이 좀 많이 투입이 계속해서 되는 그러니까 모습이었고요. 그가 지금 제어가 안 되네요. 네. 뭐 슈타들이 국내 슈타들이 과연 그럼 누가 해야 되냐 이런 거예요. 네. 네. 아주 삼성은 답답하게 지금 게임이 되네요. 네. 자, 그저 무기력하게 주저앉는 것은 가르시아, 아닌데요. 그럼요. 가르시아 네. 선수가 시간 보고 브락샷이 들어있으면 우회적으로 가야 되는데 그렇죠. 예, 그거를 저기 안쪽으로 들어갔다가 슈타한테 빼주는 것도 있는 건데 예. 에런 헤인즈 자유투 1구 들어갔습니다. 이제는 넉 점차 남아있는 시간은 3.8초입니다. 76대 71, 5점 차로 벌어집니다. 자, 그래도 박재현이 달립니다. 달려서 석점 들어갑니다. 자, 들어갔지만 네, 결국 오늘 경기 연장전까지 치른 혈투 끝에 76대 74, 서울 SK가
삼성에게 승리를 거둡니다. 그렇죠. 서울 삼성도 오늘 시종이가 게임을 굉장히 잘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렇지만 승리를 쟁취하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 패배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는 이 서울 삼성은 너무 억울했다 하는 거죠.